배우들은 크게 소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현해 주신 장면들이 많고요. 장면 순서라든지 그 덕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좀 더 마리퀴리라는 그 인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하면 사실 곡괭이질을 하면서 좀 돌이 계속 뚫리고 있다가 연출님께서 과감하게 저거 부숴도 되니까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이제 곡괭이가 부서지고 있다는 거 심심한 사과의 소품 선생님께 드리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은지 배우님께서 다 말하셔서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다고는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근데 체력도 힘들지만 사실 체력보다 머리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극 중에 오늘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식을 써가면서 노래를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천재 과학자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그 천재 과학자 느낌을 이해하고 그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보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가 없어서 그거를 고민을 정말 저희 셋 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그랬고, 에피소드 때 제가 아까 그 곡괭이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쪽이 부러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반대쪽으로 했는데 이미 그쪽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찍었는데 돌까지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지만,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재밌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곡괭이질을 하는데 돌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스티로폼이 위로 올라와서 방송에 말려서 굉장히 죄송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어저께는 또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기 가져가다가 저기 있는 철의 머리를 아주 쿵 찍어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리키리 연기를 하다가 잠깐 김소영이 나와서 아이고! 이러면서 넘어져서 진짜 좀 약간 그렇기도 했고 저희가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명이기 때문에 힘들면 네가 해라 그 다음엔 야 네가 해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약간 진중한 이야기지만 드라마와 음악이 잘 녹아들면 사실 연기하는 배우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은 드라마와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 배우들 모두가 다 너무나 감사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는 남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우는 남자는 굉장히 섹시하고 도발적이고 약간 도라이 같은 그런 역이라면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하로 들어가서 깊숙이 땅볼을 파고 공부하는 과학자 역이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거나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분출을 하고 나서 또 이런 에너지를 얻고 내일은 또 이런 에너지를 얻고 물론 제가 잘 해내야겠지만요.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어려운 맥스웰 방정식을 칠판에다 쓰면서 대사를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는다. 제 이름은 제가 많은 곳에 얘기를 했지만 저 김유아라고 한글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하얗고 깨끗해라, 희어라, 너 항상 희어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아버지 바람대로 제가 하얘졌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신념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신박하고 유쾌한 질문을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원래 본명은 김다혜인데 저희 어떤 아버지와 같은 대표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네, 이 봄소리라는 이름 역시 한글이고 봄의 소리죠 뭐. 네, 저랑 처음에 잘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저는 한국기록원 김표양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마리 역할을 하신 세 분하고 또 안내 역할을 하신 두 분께도 듣고 싶은 거는 그 김표양 씨가 전에 그 운노담자에서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여성 배우들이, 여자 배우들이 여자의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맡겨준다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성의 서사이기도 하니까 게다가 과거 어떤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라 되게 현대적인 현대에 가까운 인물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배우분들께서 어쨌든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여성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이 작품에 참여하는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자가 주인공이어도 보통 파트너가 남자 캐릭터인데 여기는 여자 배우들 간의 연대가 좀 캐릭터들 간의 연대가 도드라진다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배우분들끼리 생각하시는 이 작품의 어떤 여성 서사로서의 의미, 현대적인 의미,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연출님께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것도 이제 관객과의 소통인데 요즘 관객들이 이런 여성 서사에 대해서 좀 많이 갈구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이런 것들 어떻게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감하시는지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그 공연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의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심겠다 이런 의지가 없더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공연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성들이 중심이 된 서사,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파트너까지 여성인 이야기는 당연히 시대가 원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필요가 당연히 느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뮤지컬 만들면서 그런 점에 굉장히 집중하고 두 사람 다른 물론 캐릭터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캐릭터의 서사와 연대와 목소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목적을 처음부터 배우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물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곡가님도 그 점을 적극적으로 같이 먼저 얘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그런 업무들이나 그런 장면들이 수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연습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안느라는 캐릭터가 마리의 상대 이제 배역으로서 얼만큼 시너지를 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 여성 연대라는 거에 대한 느낌을 과연 관객들에게 전달이 충분하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좀 두려웠어요. 첫 공이 올라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공연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또 어떤 여성 서사의 역시 주연급은 안 될 거야 이런 이미지가 박힐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고 제가 첫 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석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공을 봤는데 관객분들이 다 기립을 하는 순간 첫 공이 아니었던 멤버들이 객석에서 다 울음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울음이라는 게 알아주는 것 같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또 그걸 알아주신 것 같고 또 함께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아니까 또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뭐 아까 사회자님도 그러셨지만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뭐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 촌스럽다는 소리 듣는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공연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공연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공연이 그런 여자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여성들의 연대가 여자의 적은 여자다가 아니라 서로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연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런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얘기하면 그 저희 마리끼리 공연을 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와주시고요. 보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론 어떤 여성이
잘 성장하는 성장기를 보여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가장 멋있었던 점은 마리키리와 안느가 각자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가 가장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에 어떤 작은 갈등과 그런 것들이 여성이었던 거지 그냥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 사실 원래 연주님이 막 이제 용어나 이런 것도 더 멋있는 걸 막 바꿔주고 막 그림 바꿔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언니 이제 머리가 막 터지니까 그냥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대에서 보니까 이 마리키리가 내가 여자여서 왜 안 돼를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요즘 현실이 이제 그거를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멋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과학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강요를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느도 내가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춤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막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더 재밌는 일을 찾기 위해서 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신발님께 부딪히는 거 그게 우리 둘의 공통점?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 의 얘기여서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요즘 시대가 저는 이제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젠 이겨낼 거야 의 얘기보다 이제 그 후의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키리가 그야 초콜릿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품에 마리키리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고 내가 제출한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을 봐달라라는 말이 있는데 뮤지컬 마리키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이러한 업적을 남겼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여자였다 일 뿐인 거지 물론 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과학자로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는 큰 여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녀의 그 과학의 진명을 더 방해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그녀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걸림돌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마리키리의 좀 장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리키리뿐만이 아니라 피에르, 뭐 루벤, 직공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각자가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직공들 하나까지 그리고 피에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할들이 다 각자의 드라마가 살아있는 뮤지컬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마리키리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자부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올 때마다 할 말이 없어져서 많이 웃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연구하게 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전에 맡았던 다른 배역 아니면 또 제가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거기서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을 보면 정말 이런 캐릭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어쩔 수 없이 외모가 예쁘고 뭐 또 여성미를 살리고 섹시하고 뭐 순수하고 이런 역할들은 정말 많이 봤지만 저희 작품에서는 마리키리 그리고 또 안느 이렇게 우리 직공들을 볼 때 아마 느끼시겠지만 어떤 외모에서 오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서 그 사람한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저희 작품에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제가 계속 연습할 때 붙들고 있던 말이 있어요. 저희 대사 중에 제 대사는 아니지만 실패는 해도 포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대사를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루이스 인물이 그런데 그 말을 저는 계속 붙들고 했어요. 왜냐면 저 정말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힘들고 정말 맨날 가서 울고 뭐 서로 어떡하지 이러면서 연구를 같이 했는데 정말 지금 시대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실패는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길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마리키리처럼 그 모습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없어요, 할 말이.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해주신 우리 기자님께 대한 답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다른 공연하고 있는 곳에서는 욕망에 관해서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그런 학구,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고뇌와 열정을 아주 가감없이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저희 공연은. 그리고 또한 저는 예술이 관객들을 변화시킨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성별을 떠나서 저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관객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연은 그런 것을 모든 것 성별을 떠나서도 너무나 만족하실 수 있는 공연이라고 또 자부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작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배우들에게도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리키리에서 마리키리가 거의 굉장히 압도적인 뭐랄까 그 비율을 차지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공연을 보시면 1인 다역이거든요. 거의 다가. 그래서 그분들을 찾으시는 재미도 정말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같이 하는 배우로서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흥미있게 지켜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저분들을 대신해서, 창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공들이고 심혈을 기울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입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아니면 일치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연출가 선생님은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작가 선생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모든 장면이 쓸 때 매번 고민을 하게 되고 쓰고 나서도 현재 공연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객석에서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저게 옳았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마리가 이제 피에르 자신의 남편의 시신을 실험대 위에 올리는 장면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피에르는 마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부검을 통해서 마리가 발표하는 장면 같은 경우를 저희가 창작을 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야기에 기능적으로 사용되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고심하면서 작가님과 상의를 하면서 예측할 수 없고 라는 마리가 가장 행복한 공간, 가장 판타지하고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망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그곳이 갑자기 사방에 문이 확 열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게끔 예측할 수 없고 리프라이즈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씬으로 만들어보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편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부검을 하여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결정을 하는 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아서 많은 밤 동안 이렇게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때 이제 남편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기다렸다가 네, 그렇게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 스클로도브스카 퀴리와 피에르 퀴리에게 누가 되지 않는 하나 한 단어 단어 한 문장 문장 네, 좋은 뜻이 전달되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작곡가 선생님께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곡인가요? 사실 저는 뭐 한 곡 한 곡이 다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김에 좀 거기다 보태자면 우리 작가님이 실제적으로 물론 저는 직업 작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 남편분을 잠깐 언급하시잖아요. 마리와 굉장히 유사한 삶의 배경, 실제 현재의 배경도 마리와 그리고 피에르 그런 관계에 남편 같은 너무 남의 사생활을 지금 제가 다 살펴버리는데 그런 구도가 있으셔서 저는 처음 선생님 작가님이 작품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본인이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환경이 그로 하여금 이 작품을 정말 진정성 있게 쓰게 하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이미 하고 작품에 대한 믿음이 매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넘버를 비롯해서 수많은 넘버들이 굉장히 철저한 리서치와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저는 그런 멤버들이 다 마음에 매우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끝내려는 압력이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루벤 역을 맡으신 양승민 배우님께서 본인한테 가장 인상적인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 장면인데 여기 기사가 좀 무슨 말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하겠습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서울문화신문 허중학 기자로 갑니다. 사실은 마리키리라는 사람을 그 인물이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여쭤까지도 그 업적을 또 모르는 사람도 없고 어릴 때부터 위인전에서 많이 봐왔고 다뤄왔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인이 돼가지고 과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그 노벨상을 받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난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리키리 하면 옛날에 민전 하면 그의 업적, 여성이란 그 부각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만은 지금 이 작품에 보면 그 보도자 보면 그 마리키리의 위대한 그 업적을 이면에 보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작가분은 왜 그 부분에 주목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런 과학자들은 이 마리키리 뿐만 아니고 뭐 알프레드 노벨도 그랬고 먼저부터 오펜하이머도 사실은 그런 고뇌를 했고 자기가 해가지고 한 것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개발하고 발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면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들이 봤을 때 무엇을 과연 이게 봤으면 이 과학자 이면에 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제가 사실 이 공연을 안 보고 이게 그 브레스 리허설 봐가지고 사실은 그 점이 제일 궁금해서 뭘 이렇게 그 과학자의 모습을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 교수님한테는 이 과학자가 봤을 때 일반 대중들도 보는 시선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이 작품이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리 퀴리는 예전에 무슨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잘 알려져 있는 여성 과학자, 여성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퀴리 부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혹은 무엇이 훌륭한가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꽤 오래전에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아이에게 위인 전집을 사주기 위해서 리서치하던 중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미인 시리즈 중에 이제 당당히 아이가 들고 온 책이 퀴리 부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누군가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아이에게 사주기 위해서 이제 36개월 할부를 긁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나의 딸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한 게 이 작품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4년간 고민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마리 퀴리는 물론 평범한 사람보다 머리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천재성을 인정받았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끝도 없이 갔다는 거, 해봤다는 거가 거기에서 인간의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것을 좀 더 부드럽고 감정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에게 마리 퀴리를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회 중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 역시도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물리학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 가족들도 사실 여자가 무슨 물리학을 하느냐, 그 어려운 물리학을 왜 할까 그러나 하는 그런 반대도 있었고요. 또 물리학을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와중에서도 거의 주변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여자가 없었고 거의 없었고 그 유학을 가서도 사실 주변에 거의 이제 남학생들에 둘러싸여갖고 이게 제 자신의 말하는 의도가 서술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남녀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가면서 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됐던 그러한 시절을 겪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사실 여성 교수가 각학교의 물리학과에 한 명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한 명 있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겪었던 어려움과 서러움과 그런 시련들을 이 극을 보면서 사실 약간은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울컥하고 끝나고 작가 선생님이랑 손을 맞잡고 서로 막 울었는데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과학자로서의 퀴리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새로울 거는 없는데 당시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남편 잘 만나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에르 퀴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마리 퀴리의 정말 저러한 집념, 끝까지 가보겠다는 열정, 저런 사실 순간순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련과 주변에서 말하는 당시 스캔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과학자로서의 열정이 굉장히 부각된 극이어서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또다시 저는 이 극을 통해서 제 자신이 과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자세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꺼버렸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과학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우들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진 분들과 배우분들 포함해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진과 배우분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의자에 한 다섯 분 정도는 앉아 계시고 뒤에 좀 서 계시면은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열정을 담아 파이팅 포즈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마리끼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두 퇴장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배역별 포토타임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시 바로